나도 오늘 그런 일 있었는데? 하면서 옆집을 두드려가지고 똑똑똑. 네, 누구세요? 당신 컸냐죠? 방금 방송에서 문 두드리라고 말해서 왔어요. 이러면서 당신이 컸냐죠? 그러고 보니 민원 같은 거 들어왔네요. 공포게임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도면상으로 제 방이 옆집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됐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소리가 안 퍼졌나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덜었어. 듣고서 넘어간 걸 수도. 소리 질러가지고, 화내야지 했는데 갑자기 막 울어. 그래서 불쌍하니까 넘어갈까? 근데 옆집이랑 오늘 얘기했다. 오늘 무슨 얘기로 했냐면은 제가 지금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온갖 거를 다 택배로 시키고 있어요. 막 그랬는데 저희 집에 엄청 커다란 박스가 온 거예요. 박스 뜯는 걸 좋아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받는 걸 좋아해. 지금 되게 기쁜 상태란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물건을 받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칼로 뜯어.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집이라고 써 있었어. 우리 집 호수가 적혀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뜯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친 콘 이거 시켰어? 이러면서 이제 막 뜯진 않았어. 내용물 이제 약간 쎄해가지고 이런 거안 시켰는데 분명 나랑 상의를 하고 다 시켰는데 뭐지? 하고서는 이제 다시 확인을 했더니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낸 곳도 처음 보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택배가 왔는데 잘못 택배가 도착한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숫자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거 옆집인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내다 놔주세요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거기다 메모지 하나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옆집입니다. 아니 구구절절 썼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박스를 막 뜯다 보니까 섞여서 뜯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주저리 써가지고 메모장 붙어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친분이 쓰레기 버리려고 나가다가 옆집 분을 마주쳤대요. 그 집에서 나오시는 걸 봐가지고 박스 그거는 그 저희가 죄송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소음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경 쓰였으면은 혹시 그날 뭐 하셨어요? 좀 시끄럽던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스터를 풀어보려서 옆집 상황이 콘야인 걸 알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 혹시 이스터를 듣고 이거 우리 집과 옆집 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현관을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이 와중에 나도 오늘 그런 일 있었는데? 하면서 옆집을 두드려가지고 똑똑똑 네 누구세요? 당신 컸냐죠? 방금 방송에서 문 두드리라고 말해서 왔어요! 이러면서 당신이 컸냐죠? 이런 사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를 확인해야 돼. 무슨 일이야? 남자가 문 열어주면 당신 남친 컷이죠? 얼마 전에 이사 오기 전에요. 후배가 놀러 온 거야. 한 1년 반 만에 본 건가? 제가 1년 반 만에 갑자기 10만 유튜버가 됐잖아요. 분명 1년 반 전만 해도 나 이제 그림 방송한다. 나 이제 썸네일러 시작했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년 반 만에 만난 선배가 10만 유튜버? 이래가지고, 얘가 너무 신기했나 봐. 그래가지고, 저를 딱 보자마자, 10만 유튜버 유코님이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야, 여기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죠. 알았어. 이랬는데, 그 식당 가서도 계속 이제 막, 남친코니, 유코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소리 좀 낮춰, 막 이러면서 그랬었다니까. 물론 식당에 2명, 3명밖에 없긴 했어. 근데 직원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월급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 한분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잖아요. 혹시라도 나 유쿠님 봤다 이러면서 막 인증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지역 유출, 얼굴 유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친콘도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게 저를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은 유콘이라고 해요. 서로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서로 부르니까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저를 이제 유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약간 자랑하듯이.
우리 유콘 씨가 새 영상을 냈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서 선배 후배들한테도 우리 유콘 씨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후배랑 만났는데도 유콘이가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맞아, 본명을 유출하면 안 돼서 유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밖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유출이니까. 나만 혼자서 전전 극응했지. 눈치 보면서. 오이. 60년대 후배들이 본 영상. Right, because of this video, all those who buy this product can. Oh, you can told me that. 아, 안 그래도 지금 소문 나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다는 사실은 동아리의 가장 친한 몇몇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연락을 좀 자주 하고 있었던.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아름아름 퍼지더니 지금은 동아리 방에 저랑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거의 다 안 돼. 완전 동아리 공식 채널 돼가지고 한 2년 정도 연락이 안 됐던 후배한테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안녕 오랜만이야 라고 했는데 아 선배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말했더니 오랜만에 동아리 방에 갔는데 너 유콘 선배가 방송하는 거 알아? 이래가지고 봐봐 이러면서 다 보여줬대. 아직까지 그 동아리 방에 출몰하는 후배들이 그거를 전파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망했어. 동아리의 자랑.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벼르고 있는 후배들도 좀 있을 거예요. 좀 술을 먹고 동아리 방에서 실수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은 우후죽순으로 유튜브에 충격 유콘 선배의 과거를 까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저격 채널 막 나와가지고 유콘 선배가 과거에 술을 먹고 동아리 방에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고. 이미 지금 동아리 동기 한 명이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빨리 나 좀 초대해주면 안 돼? 내가 썰풀 거 엄청 많은데 이래가지고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절대 안 돼. 너 지금 이런 얘기 터지면 다 너로 알 거야 이러면서 내가 입막음 해놨어. 그래도 트위치까지는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모를걸? 그래서 유튜브를 무서워하셨구나. 맞아, 유튜브 라이브 한 날에 엄마한테 연락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인형탈 너무 잘 봤어. 아 선배 인형탈 잘 봤어요. 제발 보지 말아줘.